옛날 옛날 교인 중에 뻑하면 시험에 드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면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면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것은 이분의 인생이 교회를 떠나는 걸로 끝이 날까,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걸로 끝이 날까. 왜냐하면 한 번은 떠나고 한 번은 돌아오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난 상태로 인생이 끝이 날지 돌아온 상태로 끝이 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대표적인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돌밭 마음은 다른 말로 냄비 신앙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졌다가 요동을 치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돌이 문제니까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돌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돌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교만을 뒤집으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을 뒤집으면 교만이 되는 거죠. 열등감과 교만에서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돌들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치유상담을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래전에 오셨던 분이죠.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의 돌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3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켄터키에 있는 영성 수련원에서 5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있는 그 상처의 돌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돌들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돌밭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을 잘게 잘게 부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들을 부수어 주실 줄 믿습니다.